여기 무슨 밭이에요? 감자밭인데. 감자밭이에요? 예. 네. 아이, 걔들 왜 이렇게 짖냐? 난 무상공비 아니다. 무상공비 어? 아니야. 우리 저 손님이다. 아주 그냥 밭을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네요. 장에라도 한번 나갈라 치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하니 그의 밭엔 없는 것 없이 다양한 작물을 심어뒀답니다. 이건 멜론. 멜론? 어. 멜론. 4월에 심은 감자인데요. 7월 수확철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캐는 거랍니다. 한 군데서 이렇게 나오잖아. 야, 월초죠, 월초. 그러니까 이 섭이 큰 데는 정성 들여 키운 무언가를 얻을 때 그 기쁨이란, 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지금 사람들은 뭐 좋은 걸 모르니까 모르지만 우린 못 먹던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감자를 잊을 수가 없지. 세월이 흘러도 추억이 담긴 맛은 쉽게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 그럼. 여기가 저 주방이네요. 그럼. 부엌 역시 아궁이를 둔 옛 모습 그대로인데요. 불을 때는 생활 방식도 그대로고요. 자, 이제 밥을 지어볼까요? 이게 잡곡이 엄청 많네요. 그럼 잡곡을 많이 먹어야 저 뭐 당뇨병도 예방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요건 찹쌀. 아, 찹쌀도 넣어요. 그럼 뭐 잡곡이 들어가니까 찹쌀 넣으면 밥이 차분하지. 콩에 수수 그리고 팥까지 다섯 가지 정도의 잡곡을 넣어 밥을 짓는데요. 산에 들어와 혼자 살면서부터 이런 식습관을 갖게 되셨답니다. 늘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곡으로? 이렇게 먹어야 모든 저 건강. 건강에 유지가 되지. 나 그러니까 약 안 먹잖아. 자연이 키워낸 재료를 매 끼니마다 챙겨 드시니 여든이란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만큼은 자신할 수 있으시다네요. 멸치가 아니라 저 생선 수준인데요. 그럼. 멸치 육수 먼저 내시는 거예요? 국 끓일 준비를 하시는데요. 아, 이 칼도 오래 쓰셨네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다 닳아가지고 움푹 들어갔어요. 아, 사람도 뭐 다 늙었는데 그러고 칼도 오래되면 늙는 거지. 좀 무디긴 하지만 워낙 손에 익어서 이제 오히려 다른 칼로는 요리를 못하시겠대요. 아이고, 국물이 아주 뽀얗게, 예? 노랗게 나왔는데요? 그건 저희 냄비 색깔이 노래서 그렇지 살아서 갈라 그래. 아, 살아서 갈라 그래요? 그럼 저 이거 제목이 뭡니까? 예, 감자국이지. 감자국. 네, 그건 뭐예요? 이게 국간장. 국간장. 아, 맛있겠는데요? 자, 국을 준비하는 동안. 아, 근데 밥이 다 되지 않았나요? 자, 아이고, 좋다. 맛있게 잘 된 것 같은데? 네. 아이고, 확실히 잡곡밥이라서 그런지 색깔이 아주 예쁘네요. 그럼. 네. 맛있는 거 다 들어갔으니까. 자, 이제 밥을 퍼볼까요? 아니, 근데 이거 국그릇 아니에요? 나는 밥을 하루에 한 끼에 두세 공기는 먹어야 돼. 아, 그러세요? 그럼. 밥심이죠? 그럼 밥심이지. 그럼 뭐 늙은이들이 밥 안 먹으면 다 된 거지. 네. 어디 한번. 아이고! 아, 맛있는 냄새 나는데. 아이고, 기가 막히다. 아이고. 아, 뜨거라. 핵감자로 끓였네. 그 맛이 더 좋을 것 같은 감자국까지 올리고 나면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먹자고. 네.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끓여주셨으니까, 옛날에. 그러세요? 아니,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끓여주시던데. 우리 어머니 맛이랑 똑같은데. 옛날 저 어머니 맛인데.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이나 우리 어머님이나 같은 분이신가? 그런가 보다. 딱 그 맛입니다. 자연이 준 추억의 맛에 배는 물론 그 마음까지도 훈훈하게 채워지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오늘은 이 맛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까지 있으니 뭐 더욱 좋죠. 그 즐거운 마음 덕분인지 자연인 밥 한 그릇을 그냥 뚝딱 해치우셨네요. 밥도 다 드셨어요? 다 먹었어. 아, 한 공기 더 먹어야 되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사람이 소식을 해야 건강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난 그냥 안 믿어. 체질에 맞으면 안에서 땡기면 먹는 게 난 그게 좋은 것 같아. 건강한 것 같아. 돌이켜보면 그는 어릴 때도 먹성 좋은 부잣집 도련님이었답니다. 어려웠던 그 시절에도 먹고 싶은 만큼 쌀밥을 먹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1950년 6월 평온했던 그의 인생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6.25 때는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들이 폭격기가 나와서 폭격을 하니까 쟤네들이 중공군이고 인민군이고 이제 숨고 막 그랬어. 하고 나는 솥단지하고 우리 형님은 이제 송아지 고기하고 쌀가만 하나 푸대인가 가만히 갔던 지구서 이제 나가는 거야. 우리 식구 먹을 걸 가지고. 그 솥단지에 숟가락을 들어가니까 뛰면 덜덜덜덜 소리나자. 그 소리에 비행기가 날 보고 쫓아와서 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더라고 그때 당시는. 그런 말도 하죠. 그래가지고 예 이거 이 새끼들이 소리가 나니까 날 보고 쫓아오는구나. 그래서 솥단지도 뺏겨내버리고 그래 앞에 어머니가 같은 사람이 애를 얻고 가면 그게 어머니인 줄 알고 쫓아가다 보면 비행기에서 총을 쏴가지고 이게 창자가 저기 나가서 다 떨어지는 거야. 뒤에서 쏘니까 이게 앞으로 확 빠져버려 그냥 창자가. 이야 진짜. 그의 나이 13살, 피난길에 흩어진 가족들은 생사를 알 수 없었고 그는 그렇게 전쟁 고아가 됐습니다. 그 후 군부대에서 기름을 나르고 시장에서 포목을 팔며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고 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에야 가족을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시는데 네. 간 경화로 돌아가셨어. 아 그래요? 어머니도 또 위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전장에서도 그 비 오듯이 총알이 날랐는데도 다 살아났는데 병에는 다 돌아가시고 말았어. 못 고치는 거야. 그때만 해도 아무리 큰 병원이고 적은 병원이고 손을 못 썼어요. 그때는 무조건 안 받더라고. 못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부모나 형제들이나 내가 골칠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은 아팠고 그러는 도중에 내가 그냥 전부 보내버리고 말하신 거야. 그거 어떻게 해. 하도 애처로워서 그때부터 내가 그때서 야 이거 어떻게 건칠 수 없는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가지고 한의원에를 내가 알게 돼가지고 거기 가서 좀 일을 했어. 원장이 9대째 내려오는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동의보감에 그 처방이 없는 처방을 쓰는 건데 내가 몇 년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월급 조금 받아가면서 우리 가족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힘들어도 내가 다 하고. 어떻게 다시 만난 가족인데 그 누구도 두 번 다신 허무하게 떠나버리지 않겠다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도 그래서 그 간이 나빠가지고 이제 복수가 찼는데 병원에 가니까 빨리 집에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여기 들고 들어와서 내가 밥 해줘 가면서 약 지어서 대리해서 이렇게 주고 그때 한 3일 잡수니까 피를 토하더라고. 그 죽은 피를 다 토는 거야. 그러더니 금방 혈색이 그냥 부르게 되는 거야. 그 7개월 만에 완치돼서 나갔어. 병원에선 뭐 늦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 지금 이렇게 의술이 좋아. 그러면 정상적으로 밝게 웃으시면서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형님은 이제 완치가 돼서 내려가셨는데 아버님은 왜 안 내려가셨어요? 살다 보니까 또 어디 나가고 싶지도 않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까지 있는 건데 내 몸도 뭐 이렇게 아픈데 없고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나 뭐. 내가 무슨 그렇죠. 뭐 큰 낙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냥 공기 좋고 물 좋으니까 여행 온 것 같고 좋아. 어릴 적 전쟁이란 큰 고난을 겪은 후 그 젊은 시절은 참 치열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버텨왔던 지난 날 이젠 그 아픔을 잊고 자연의 품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준비하시죠? 산에 가려면 이제 산에 가시려고. 정말. 야, 여기 산에 가는 장비들이에요? 보시는 것 좀 몇 개 캐와야지. 장갑 하나 끼워. 저 또 네, 뭐 돼지라도 하나 잡으면 또 손 아프면 안 되니까.